자, 오늘 화요일, 땅땅한 화요일, 민경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민경남 대표, 지난 주에, 그 엑셀 파일 올린다고 그랬다가 지금 소식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사실 그 제가 이 파일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랬나요? 예. 제가 했나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예. 그 페이지 2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그 공개 방송을 하고 예. 이제 그 유료화 여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왜냐면 이제 유료화?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이요. 아, 그거? 그러니까 네. 그 출연한 분, 그 거기 참석하신 분들과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이제 형평성 이슈 때문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엑셀을 이제 유료 하시려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예 그러니까 뭐 유료로,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서도 이제 유료로 달라는 분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다 거절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강의 들으러 온 분들한테만 뭐 요청하시면 그때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거라서. 제가 사실 좀 한 주 동안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하셨구나. 예, 아, 뭘 고민을 해요. 아니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네. 나중에 따로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별 문제 없는 것만 올려주세요. 그러면. 네. 네. 왜냐면 저기 여기 성원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 네. 우리도 한 1년 동안 막 한 다음에 뭘 유료한 거지. 바로 유료가 되나? 자, 여튼 뭐 그 엑셀파일은 저희가 또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부동산 또 소식을 전해주실 텐데 오늘은 뭐 그 주택담보대출 얘기를 조금 해주신다면서요? 예, 오늘은 네. 최근 뉴스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예, 첫 번째는 새로 나온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핫 이슈인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택연금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택담보대출은 뭐 새해 소식이 뭐예요? 그 어제 나온 건데요. 네. 그 상품 이름은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이 네. 이제 시중은행에서 출시가 됐다고 해요. 무슨 이 상승 리스크 경감형? 예, 예. 이름이 뭐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아니, 좋긴 되게 좋은데. 금리 상승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네. 경감형. 리스크 경감형. 네, 네. 참나.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이제 뭐냐면요.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원금 상환을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경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금리가 만약에 급등을 해버리면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원리금 부담액이 늘어나는데 그때 이제 원금 상환액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뭐 깎아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뭐 한 달에 뭐 원금이 뭐 한 100만 원 나가고 네. 이자가 뭐 50만 원, 아 50만 원? 100만 원 나간다. 200 내요. 원리금 합산해서. 네. 근데 금리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뭐 원금은 100만 원이지만 이자는 뭐 105만 원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원금을 원래 100만 원 내야 되는 거를 네. 95만 원만 내도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유예인데요. 총액은 그냥 똑같이 낼 수 있게 해준다? 네. 네. 근데 그거에 따른 이제 아, 일종의 보험인 거죠. 그럼 보험으로 이제 0.2에서 0.3%가 올라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종의 보험인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걸 가입을 해야 되면요. 근데 이제 아, 이건 따로 가입하는 거예요? 예예. 예. 아,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예,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에헤.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 네. 합산주택, 그러니까 그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가가 6억 이하인 경우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금리를 0.1% 우대를 해 주고 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 10년간 변동폭 상한을 2%로 해 준다고 해요. 근데 이게 글씨가 되게 작게 나와 있어요. 네, 변동폭 이게, 금리를 예, 추가적인 네. 어제 나온 거라 이제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10년 동안 상승 퍼센테이지를 2%로 네. 고정해 준다는 건 그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자가 4%짜리다. 네. 네. 그러면 6%까지는 올라도 관계 없고. 네, 그 이상 올리는 건 막아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 예, 이게 맞다면 제가 이걸 이 문구를 몇 번 읽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네. 이 조건에 그 부합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는 게 되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오를 가능성도 있긴 있나요?
모르나 그건? 아, 당연히 모를 수도 있죠. 아, 6%만 뭐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네. 글쎄 금리라는 거는 네. 방향을 한번 틀면 항공모함 같은 성격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항공모함 방향 한번 틀기 힘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금리는 한번 방향을 틀면은 그들 또 가능. 왜냐하면 이제 저금리라는 큰 방향을 한번 틀어가지고 네. 지금 10년 이상 계속 저금리잖아요. 근데 몰라요 금리라는 건 또. 한번 방향을 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물론 전 세계가 지금 보면 뭐 미국도 이제 성장세 꺾이고 중국도 저성장이고 브릭스도 없어지고 영국도 뭐 저런 그런다고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는 순환하듯이 금리도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를 쓰고 뭐를 하려고 해요? 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네. 금리 상승기에 리스크를 좀 예, 우리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아니 좀.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차라리 그냥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고정금리가요 네. 변동금리보다 한 0.23% 정도 높습니다. 네. 근데 이거 더 주면 똑같은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 네.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온 고정금리 상품은 네. 고정 기간이 5%가 맥스예요. 5%가 죄송합니다. 5년이 맥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 아~ 이제 서민들 이제 특정 요건을 갖춘 분들만 이제 10년 고정, 30년 고정도 있는 것 같던데요. 아~ 일반인들은 5년이 맥스 고정 기간입니다. 아, 내가 고정으로 대출 받고 싶어도 네. 맥스 5년이군요. 네, 네. 아, 그 이유는 다 변동이군요. 네. 예.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월 상환의 고정 기간을 10년으로 해 주는 거군요. 예. 예. 더 길어도 10년 정도 딱까지 지나면 이제 변동 금리로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예,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돼 있네. 10년까지만 막아주는 거네. 10년까지만요. 예. 그리고 이제 서민들 위주로 네. 합산소득 7천만 원, 그러니까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네. 어떤 분들은 이거, 그런 얘기하실 예. 수도 있겠네.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이 서민입니까? 아, 나는 합산소득 3천밖에 안 되는데. 아. 이런 분들. 7천이면 어쨌든 이제 집 가진 분들 그 소득 해보니 이렇게 아주 높은 소득은 아니더라 이렇게 한번 판단한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요. 집값은 얼마까지 된다고요? 시가 6억 이하입니다. 시가 6억. 예. 시가 6. 서울에서 근데 시가 6억짜리 집이 비싼 집은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은 이미 그 평균값이나 주긴값이 예. 다 6억을 훨씬 넘었습니다. 넘었죠. 그런데 예. 6억 이하 주택도 많아요, 사실은. 서울에도 예, 뭐 특히 뭐 다세대 그런 네. 건 아직 많습니다. 아, 뭐 네. 빌라라든지 뭐 이런 예, 경우는 아니, 공동주택도 네. 많지 아파트도 네. 예를 들면 특정 구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쪽 외곽에 있는 구에 20평대 혹은 10평대 아파트를 가면 거기가 많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타구 아파트 서울 아파트 하면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만 생각해서 그래요. 네, 6억 이하 많이 있어요. 네. 아니 북가자동도 비싸더라고요. 거의 타켓이구나. 자, 하여튼 아, 합산소득 7천 이하 그리고 시가 기준이죠 6억이라는 네, 게 네. 네, 시가 기준 6억 이하. 그러면 6억이면 대출 금액은 뭐 한 4억, 뭐 3, 4억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즘은 이제 40%니까요, 2억 4천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많이 줬구나. 네,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제 좀 갈아탈 생각이 있으면 갈아탈만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 두 가지 상품인데요.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일반 분들은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예,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 메리트 좀 있습니까? 두 번째가 전 차라리 좀 나은 것 같던데요. 네. 두 번째 이제 상품의 제목은 금리 상한형 주택 담보 대출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 이내, 그다음에 연간 1% 이내. 이건 이제 모든 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대환 형식이 아니고, 그냥 이것만 특약을 넣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금리는 한 0.1에서 0.2%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간다? 네. 금리 상한형? 네. 아, 상환이 아니라 금리 상한? 예, 실링이요. 위로 한계를 둔다? 네. 요거는 그냥 하고 싶으면 막 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냥 특약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특약 간단하게. 그러니까 특히 돈이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기존 금리가 네. 이제 15bp에서 20bp, 그러니까 0.15에서 0.2% 올라가는 거니까요. 금리에 반영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금리를 좀 더 주더라도 고정으로 간다? 뭐 고정으로 거네.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실링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금리가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해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아, 얼마 이상은 못 올라가게 하겠다? 네, 정프로가 네. 이때 딱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뭐요? 그럼 은행은
그렇게 아. 해주면 도대체 어떻게 리스크가 다 은행 리스크 아닙니까? 그 돈 더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를 0.1 가지고 안 되나 이게? 예. 네. 그러니까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빠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그럼 이걸로 또 상품 만들어 네. 팔겠지 은행은. 근데 아마 나름 근데 이제 나름 그거 컨트 하신 분들이요. 네. 과거 이제 금리 상승 폭하고 가입자 수 대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입하고 그런 기간들 감안하면은 그런 그 비용 올라가는 거 대비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기서 그 행간의 의미를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시중은행과 정부가 향후 5년간 금리 2%까지는 안 올라갈 거다. 그리고 매년 1%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은행은 뭐 그런 자신감으로 경영하는 건 아니고 사실 ALM이라고 예? 자산부채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은행의 트레이딩 부서하고 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산부채 ALM을 하면서 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얘기니까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슨 상품이 나오면 은행원들이 굉장히 투덜투덜거려요. 왜냐하면 뭔가 이게 딱 구조를 짜놨거든. 근데 그런 이런 상품을 정부에서 이거 좀 하세요 해버리면 이걸 또 자꾸 이제 또 파인튜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텐데 은행은 또 나름대로 자산부채 관리를 하면서 아마 리스크 해지를 할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아까 그 얘기는 되게 좋은 얘기예요. 네. 다른 상품 만들어 팔겠죠.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가장 이제 이슈가 많았던 공시가격. 공시가격. 아, 지금 네. 제일 뜨겁습니다. 지금. 예. 이게 지금 매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1월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안이고요. 실제 이제 확정되는 거는 4월 30일, 4월 말 정도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이제 지금 가안을 보고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다면서요, 지금. 예. 네. 근데 과거에는 보면은 제가 주변 제 거나 이제 지인들 사례들 보니까 네. 가안이 거의 그대로 확정이 됐었어요. 이의 신청 잘 안 받아준다는 얘기죠? 뭐 예, 뭐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 5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뭐 네. 8%, 6%, 1% 이렇게 오르다가 네. 갑자기 이번에 19%가 올랐어요. 공시지가? 네, 공시가. 서울이죠? 예. 어쩐지 네.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 어? 민 대표 오늘 딱 방송 아저 우리 사무실 들어오는데 표정이 어두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니까요. 네. 예. 또 거기에 맞게 또 확정됐으니까 예. 1년 동안 잊어버린다. 예. 거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하면 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투자 예산을 다 잡아놓거든요. 내년 3월 금방 옵니다. 1년 금방 와요. 네. 네. 자, 그래서 19%나 올랐는데 그러면 세금도 당연히 많이 내는 거죠, 이제. 예, 이게 또 그다음에 이제 공정 시장 가액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공정. 공정 시장 가액. 공정 시장 가액. 이게 이제 그 지방세법, 재산세랑 종부세법 시행령 쪽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요. 네. 이제 뭔가 그 주변 시세랑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해서 과표 공시가액이 나와도 거기다가 뭐 현재 같은 경우 이제 재산세는 60%를 곱해 주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원래는 80%였는데 그게 이제 85, 90, 95, 100 더 할인해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시가에서 공시가격의 반영률이 68점 몇 퍼센트인가 그래요. 지난번에 방송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도 디스카운트 됐잖아. 여기서 또 세금 매길 때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거를 또 한 번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할 때는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 예. 뭐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줘. 그게 돈 많은 사람한테. 근데 이제 웃고 계시네. 아 근데 이제 그 뭐 예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소득이 안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아무튼 뭐 팩트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세금 그 보유세도 다 누진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뭐 예를 들어 19%가 증가를 하면요 실질적으로 보유세는 40-50% 올라가는 게 되게 커다합니다. 아. 방금 말씀드린 그 종부세 네, 그 네. 공정시장 가액 평가 비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공시가격 올라가면서 그 과표 구간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양은 이제 엄청난데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 그 부동산 관련 세금이 보유세라는 게 우리나라가 좀 가볍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좀 가볍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좀 무겁고. 예, 양도소득세랑 취득세가 무겁고요. 예, 사실 보유세는 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들은 별로 좀 민감하지 않아. 뭐 당연히 내야 될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되는 분들은요, 오히려 이제 그 주택, 그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분들, 기초연금 그 자격에서 탈락되는 분들, 아니면 뭐 장학금 이런 거 뭐 받게 됐었는데 뭐 그런 거 탈락되는 분들, 그런 그 거기 구간에 국가장학금, 예, 뭐 국가장학금도 그거 관련이 있지. 그 구간에 걸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집을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 근데 사실. 보유세가 그러니까 시가 대비 그 매년 내는 게 0.5%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0.5 넘어가기가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요? 예를 들면 한 50억짜리 갖고 계시는 분이 2,500만 원. 그러니까 보유세 합쳐서, 그러니까 재산세랑 종부세 합쳐서 2,500 안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가면 이제 넘어갈 텐데요. 아직까지는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것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 지난번에 부동산 시간에. 그것도 부부가 또 공동등기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또 싸져요. 네. 그래가지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몇십만 원밖에 안 낸다. 뭐 그런 게 이제 있었나? 종부세가 이제 인별과세 되다 보니까요. 네네. 그 두를 반으로 반으로 딱 나누는 순간 과표 구간 떨어져서 예, 실제로는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네. 정프로는 실감이 안 나나 보다. 저는 지금 뭐 보유세를 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세금만 내는 건 아니고 뭐 이거 저기 집값 올라가면 건보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올랐어요 이것도? 아 저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뭐 그것도 당연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올라갈 때 약간 부담이 됩니까 심리적으로? 아니면 에이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솔직히 보유세랑 건보료는 부담 안 됩니다. 아, 그건... 양도세, 그러니까 양도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엑셀로 막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막 그러는데요. 보유세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사실 아직까지는 부담이 안 됩니다. 아, 그럼 뭐 맨날 그 뉴스 기사에 뭐 막 누구 폭탄, 폭탄이면 뭐 굉장히 심적 부담이 큰 것처럼 나와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얘기는 아닐 수 있겠군요. 일부 뭐 그런 사람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이럴 수는 있죠. 뭐 진짜 평생 그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딱 갖고 있는 노년층 분들 계세요. 수입도 없고 또 자식들이 뭐 그렇다고 정기적으로 뭐 봉양을 하지도 않고 근데 집을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올라가면 이제 답답하거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예, 주택연금. 주택연금 하시라고. 그 네. 주택 이제 세 번째 이제 주택연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최근에 네. 이제 이슈가 된 거는 네. 그 동안은 이제 60세 그다음에 시세 9억 네. 넘어가야지만 가입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아직 검토 단계예요. 시세 9억 이하. 네네. 네. 그 시세 9억을 공시 가격 9억 이하. 네. 그다음 연령도 60세가 아니고 55세. 네. 그 낮춰주겠다는 그런 변경된 내용이 지금 아직 협의 중이에요. 아직 검토 중인데 아. 지금 그 일단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소장님도 지난번에 방송 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가입자 수가 네.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6만 대인데 그게 작년, 재작년에 막 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담보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근저당을 이제 잡아주고 매달 이제 현재 기준으로 한 2.7에서 3% 수준으로 네. 매달 이제 그 돈을 원금 돈을 드린 빌려드리는 집값에 거예요. 집값에 2.7에서 3% 정도. 아, 금 아까 그러니까 금 대출 금리 기준으로, 아, 기준으로. 예, 2.7에서 한 3%로 영 모기지니까. 네, 네. 오히려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네.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한 10억짜리 집이 있어. 아, 네. 10억짜리 집이라고 치죠. 근데 네. 공시는 뭐 한 6억이다. 6억이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영 모기지를 했어요. 네. 한 달에 지금 60세 기준으로 네. 약 119만 원 정도입니다. 를 받아요? 네. 6억짜리? 네. 오, 좋네. 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쭉 받다가 네. 3년 있다 죽어. 그럼 이건 너무 치명적이지 않냐? 10년 있다 죽었어. 네, 그래도 그렇죠. 남거든. 아, 그럼 네.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는 이제 상속인이요. 네. 자녀 재산? 예, 자녀 그 이제 받는 분들이 네. 상환해 버리시면 돼요. 네. 상환하거나 아니면 네. 그 주택금융공사 청산해서 나머지 드는 자녀들한테 주죠?
네. 그러니까 아, 상환을 예. 하면 그 집이 이제 자식들 그렇죠. 몫이 되는 거고. 그냥 대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 상환할 여력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시장에 매각을 하고 네. 상환하고 차액을 가지면 되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되게 쉽게 설명하면요. 남으면 상속인 거. 네. 모자라면 모자르면 주택금융공사 그, 네가 알아서 해. 네. 이런 거지. 맞습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네. 정프로가 네. 55세 가입했어. 네. 그럴 일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120세까지 살았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엄청 그러면 주택금융에서 엄청 손해 볼 거 아니야. 개이득. 그러니까 만약에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 집값이 따라 올라가 주지 않. 이게 지금 주택금융공사는 분명히 그 집값이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이걸 해드리는 걸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크게 진짜 그렇게 100세까지 사시고 그러면 엄청나게 적자 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주택 가격이 안 오르면 이 엄청난 적자 상황. 그래서 사실은 거예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가 한참 이제 그 민 대표가 하는 일 같은 일을 이제 방송국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네. 5, 6년 전에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속 이 월 지급액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시려면 빨리 가입해라. 마음 굳게 먹고 빨리 하십시오. 계속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속 낮아지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네. 또 재밌는 게요. 임차를 주면 안 되고요. 팔면 본인이 살아야 되고 본인이 거주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매도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좀 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마 네. 거기다 근저당을 걸어 자산에 근저당을 당연하죠. 걸어놔야 되기 네. 때문에 매도하면 네. 무조건 끝날 거예요. 그것도 파는 것도 그런 사유를 몇 개 두고 이 경우에는 인정해 준다. 뭐 이런 예, 부분도 예. 있더라고요. 아마 완화를 이제 갈아탈 때 거기다 바로 근저당을 심어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월세도 못 줘요? 네. 그래서 요번에 전월세 부분도 네. 어, 노령층 인구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아. 그것도 제도를 좀 완화시켜 주겠다는 그 협의 중에 그 안건도 들어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네. 이게 시장에서 주택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한번 이제 자기가 이 영모기지를 가입하는 순간 안 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못 팔지. 예, 그러면은 그게 그냥 시장에서 그 주택 한 개와 주택 수요자 공급자 한 분이 매치하고 끝. 끝 날라 사라져 버리는 거죠. 줄 때까지. 네, 네. 근데 그게 길어지면은 결국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이지. 뭐 수명이 무한합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시니까 지금 당장은 나오지 한 네. 20년 정도 지나면 아니, 그렇지 한시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네. 이제 그거를 계산해 보면 아프가 네. 이게 평균 수명이 10년당 매 10년마다 2, 3년씩 그러니까.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겠네. 이게 보통 한 5, 뭐 60세에 만약에 내가 이제 갖고 있던 집을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혼자 살고 뭐 둘이만 살고 하면 좀 작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아예 그냥 그 큰 집에 계속해서 묶여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 좀 큰 집 수요 큰 집 공급은 좀 줄어들 수 그럴 있는 수도 있겠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부분으로 세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그 합리적이잖아요. 예를 55세는 부양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 근데 75세 되면 무슨 부양가족이 있겠어. 네, 네, 네. 그런데도 자기 40평 아파트를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럼 누가 그 모기지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분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아저 전월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할 수 있도록 네네.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죠. 오늘 민경현 대표님 네.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는 뭐예요? 아, 늘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 엑셀만 올려주시면 다 환호하잖아요. 네. 자 오늘 민경현 대표님과 아니, 함께 예. 네? 무리나하지 마세요. 아 네네네. 네. 고민해보고 우리는 네. 항상 저작권을 네. 값어치 있는 존중해야죠. 그렇지. 네. 네. 무리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땅땅한 화요일 부동산 관련 소식들 잘 전해주신 민경남 대표님 KN 프로퍼티. 프로퍼티. 네. 네. KN 프로퍼티의 민경남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